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영화 헌트를 한번 보고 왔는데요. 아침에 그 영화관에서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좀그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헌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영화 헌트의 손익분기점과 제작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을에 접어들죠. 오늘이 8월 20일이니까. 그래서 올여름도 상당히 더웠던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움츠렸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죠. 그런데 또뭐 기록적인 폭우도 경험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8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23년 만에 이제 그 99년 태양은 없다 이후에 같은 작품에 출연한 두 사람의 호흡.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조직 내 침투한 스파이를 색출하라. 헌트, 우리말로 하면 사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 관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안기부 해외팀 박평호, 이정재가 이제 역할을 하고요. 국내 팀 김정도, 정우성 역할을 했죠. 두 사람은 조직 내에 숨어든 스파이 독립 색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스파이를 통해 1급 기밀사항들이 유출되어 위기를 맞게 되자 날선 대립과 경쟁 속 해외팀과 국내팀은 상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스파이로 지목될 위기의 상황. 서로를 향해 맹렬한 추적을 펼치던 박평호와 김정도는 감춰진 실체에 다가가고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사건과 직면하게 되죠. 이 스파이라는 게 이제 이 한자로는 내간이라고도 합니다. 사이넷. 안내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이 스파이는 제5열이라고도 합니다. 제5열, The Fifth Colum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군대는 네 개의 열이 있는데 다섯 번째 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5열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트죠. 그래서 이제 헌트는 이 조직 내에 이렇게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이제 여러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의 행동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재가 연출과 각본을 맡고 이제 정우성은 출연 제안을 네 번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짜여진 그 전형적인 스파이 스릴러물의 구성이고 타이틀롤을 맡은 이정재와 정우성을 비롯해서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그 황정민 배우 황정민도 출연했고요. 여러 우정 출연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반에 비해 전반 전개가 좀 복잡하다는 평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트라는 영화. 이 손익분기점은 이제 제작비는 435만 명이고 제작비가 이제 250억 원이라고 합니다. 헌트는 비상선언과 손익분기점 제작비가 비슷한 수준이고 개봉하기 전에 기대된다는 평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 영화의 고질병에 걸려 망한 영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값이 오르고 나서 평점이라든가 이런 리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져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화 비상선언은 지금 이제 박스오피스 5위를 달리고 있고요. 누적 관객 수는 198만 명, 아직 200만 명이 좀안 되고, 그 관람객 평점은 6.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사람의 하모니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많이 봐주시고요. 뭐 재채기과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 위에서 이 영락 박사가 알려주는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도 예, 여기에 많이 광고가 뜨니까 여러분이 한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떠 있고요. 이렇게 떠 있네요. 예,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안 보신 분은 마지막 무더위를 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